each other. Mm-hmm. 나 언제 데뷔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2NE1이요? 아니면 제 첫 무대로? 제 첫 무대로 따지면 그게 2007년이었으니까 10년? 10년 전이네. 2NE1이 처음이 아니었네요. 아, 아, 저, 저 몇 살 때예요? 귀여웠어. 여고생 때? 와, 완전 진짜 어떡해. 공포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NE1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with 2NE1? Hi. 기억나. 맞으세요? 많이 나죠. 그래. 아, 풋풋하다. 그래야지. 그래, 기운이 남달랐어. 신인 기운이 아니었어. 실력도 실력. 신인 때부터 무대에서 되게 노는 느낌이라. 예. 엄청 또 트레이닝을 네.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걸크러쉬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그룹이죠. 내가 제일 잘 나가.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는 2NE1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가사를 진짜 10분 안에 썼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저는 팬분들도 그렇지만 민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지마, 날 버리고. 아, 얼마나 힘들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그래 너 이왕 혼자 하기로 한 거 잘해라. 뭔가 보여줘.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냥 민지한테 편지를 쓴 거였어요, 그게. 야, 이거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밖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안타깝게 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힘들었어요. 몰랐어요. 힘든지도 모르다가 깨달았어요, 최근에. 저는 다 이상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리더가 돼가지고 저도 끝까지 하고 싶어서 책임지고 싶어서 그래서 미쳤나봐. 멤버들이 다 너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응원하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멤버들이 좋아하거든요. 공연하고 노래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멤버들도.